자, 부사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문장에 다양한 의미를 더한다. 완성된 문장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거기에 추가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to 부정사를 쓴다. 달리 얘기하면 to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은 즉 부사처럼 쓰인 to 부정사는 문장에서 생략되어도 문장은 그대로 여전히 성립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양한 의미를 더해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쵸? 다양한 의미. 그래서 해석이 조금 다양하게 된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목적이죠. 뭐뭐 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여기선 not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뭐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I set the alarm for 7 o'clock in order not to oversleep. 그렇죠. 뭐 하지 않기 위해서? 늦잠 자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까지 딱 끊어봤을 때 문장은 이미 완성이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He left his hometown never to return. 그는 뭡니까? 고향을 떠났습니다. 여기서 문장 똑같다는 거, 문장 뭡니까? 완성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never to return. 자, 지금 never가 to 부정사 앞에 보면은요, 결코 뭐뭐 하지 않는다, 뭐뭐 하지 않았다라는 뜻의 결과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목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목적은 여러분이 잘 찾아내세요. 그런데 결과는 상대적으로 잘 여러분이 깨끗하게 찾아내지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결과에 해당하는 예문을 몇개더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그것의 첫 번째가 never to return이고요.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Only to fail the exam. 그렇지만 뭐뭐 할 뿐이었어요? 그렇죠. 실패할 뿐이었다. 즉 여기에서 only에는 약간의 부정적인 뉘앙스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앞에서 열심히 했지만 뭡니까? 결과는 좋지 않았다. 앞에 내용과 거의 상반된 내용을 쓸때 to 부정사를 only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라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4번에 He grew to be a refined gentleman. Refined라는 단어가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gentleman이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grew예요. 그는 자랐습니다. 뭐 되기 위해서 자랐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는 자라서 아주 세련된 신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동사가 쓰였어요? 자, grow라는 동사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깨어났습니다. awake. 동사도 있고요. 아니면 또한 가지 뭐더 추가적으로 한다면 live 동사 같은 경우에 이러한 동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면요, 요거는 결과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즉 자라서 뭐가 되고 깨어나니 뭐가 되고 살아서 뭐가 되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때는 결과로 많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번 문장 한번 보죠. 그러니까 지금 2, 3, 4는 거의 지금 뭡니까? 결과의 의미로 쓰일 때 가장 대표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패턴들이고요. 5번 보시면요. She is really brave to make this decision. 그렇죠? 그녀는 아주 뭡니까? 용감합니다. 뭐 하는 걸 보니까요? 이 결정을 내린 걸 보니까. 이거는 나름대로 이제 원인 정도의 우리가 카테고리를 붙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이 목적이든 결과든 원인이든 아니면 뭐 조건이든 다른 것이든 간에 정도든 간에 일단 여러분들이 다 다양하게 해석은 될수 있지만 완전한 문장이 지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의미만 설명해주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